뭐 우와. 식단, 뭐 운동 아니면 그냥 굶었어요? 어떻게 뺐어요? 일단 이제 꾸준한 운동과 철저한 식단으로 네. 114kg 나갈 때는 네. 사실 이제 뭐 몸무게가 이제 너무 많이 나가다 보니까 약간 방구만 껴도 한 3, 4kg는 쑥 빠지는 그런 몸무게였거든요. 약간 체중 감량이 쉬울 때였어요. 아, 네. 그래도 쉽지 않죠. 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이어트를 해봤는데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데 36kg을 뺐다는 건 특히 뭔가가 있다. 그 뭔가가 뭐냐? 알고 네. 보니까 뭔가를 줄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얘기죠. 뭘 줄였을까? 뭔가를 줄였다라는 거. 네. 그건 바로 이겁니다. 네. 저 이거 못 줄여요. 너무 좋네요. 팥빙수, 핫도그, 초콜릿, 뭐 버블티, 치킨, 피자, 라면. 이거 어떻게 해요? 아니, 이건 우리가 식사시켜네. 오늘 파티가 아니, 이거는 우리가 전부 다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이 음식을 보는 순간 뭔가 딱 떠오르는 게 혹시 있을까요? 맛있긴 하나? 네. 네. 칼로리가 높겠다. 아, 칼로리. 네. 채연 씨. 채씨. 아, 이거는 딱 답이 나오지 않아요, 뭐, 보면? 뭐. 여자들이 화났을 때 먹어야 하는 음식들. 폭식하는 우리가. 기분이 좋아지는 음식들. 달고 짜고 뭐 막 그런 것들인데요? 그런 것들. 네. 네.